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모글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록스와 한정팩을 선물해드립니다. 너무나 대신과 곤베일에 50원 부과드립니다. 3, 2, 1. 자, 연습 문제입니다. 이 펫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왜 멍멍했는데? 자, 고양이, 강아지, 포구독에 너굴몰 있습니다. 자, 과연 문제 답을 볼지. 자, 10초 없는데요? 3, 2, 1. 정답은? 와, 이럴수가! 야! 아니, 얘들아! 아, 얘들아, 이거 뭐야? 아니, 강아지 150만 원인데? 아우. 아니, 자, 이번엔 트루오포스. 이 패스 이름은 캐시다! 자, 10초입니다. 자, 이건 고양인 거 아닌가요? 트루오포스. 자, 네, 맞습니다! 정답은 트루입니다! 아, 뭐지, 뭐지? 아니, 혹시 이거 지금 같이 아니라고 해서 21명? 자, 다음도 트루오포스다! 하지만 20점입니다, 이 문제는. 자, 현재 패시브는 신화등 패시 70만에 넘는다. 자, 출제자는 왕로님이에요. 자, 이거는 과연 진실일지 거실일지. 딴딴딴딴딴딴. 넘겠지? 안 넘겠지? 정답은! 자, 정답은 보였습니다! 넘지 않습니다! 현재 패시브의 신화등급 패스 총 60마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97명 또 나가 떨어졌습니다! 자,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패시브 레스의 개발 완료일은 무엇이냐. 자, 출제자는 대나무님인데요. 자, 1번 2021년 10월 31일. 자, 2번 2022년 1월 1일. 3번 2021년 7월 29일. 4번 2021년 1월 22일인데요. 정답은? 오! 이럴수가! 맞습니다! 정답은 2021년 1월 22일이었습니다. 혹시 3번 한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3번은 패시브 레스가 출시된 날짜고. 자, 여기 개발 완료일은 짜잔, 2021년 1월 22일이라는 거고. 다음은, 자, 다음 주 개발자 플레이스토어의 로블록스 아이디는 무엇일까? 디플 말고. 자, 1번 플레이스토어, 2번 빅게임즈, 3번 빌드 인투 게임즈, 4번 패시브 레스. 과연 정답은 뭘까요? 2, 1. 정답은 맞습니다! 빌드 인투 게임즈였습니다! 디플 말고라고 했는데, 도대체 플레이스토어를 고르면서 그럼 뭘 하자고 시작했더라! 다음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 중 리더보다 힘내면 사실 쉽습니다. 자, 맞춰보세요. 자, 판타지 월드, 백구 월드, 보이드 지역, 픽스 월드. 정답은 무엇입니까? 가도록 합시다. 1초. 정답은 백구 월드였습니다. 판타지 월드 뭔가요? 패시브 아르니어스인가요? 이너스트라. 어? 판타지 있다고? 없어. 뭐 판타지 있어. 브라치마 없잖아. 아, 뭔 소리, 없잖아, 어? 어딨어, 아, 맞다. 아, 맞다, 있구나. 자, 일단, 자, 이분, 자, 이분 내 친구 안 돼. 잠시만. 이거 수습하겠습니다. 일단 수습하겠습니다. 아이씨. 자, 이건 수습하기 위해서, 자, 슈슈 한 마리를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어? 자, 축하해. 자, 모의 1승, 축하한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하드코어 픽셀 월드 맨 끝 상자를 열면 생기는 일은? 자, 1번 아무일도 안 생김, 2번 비밀 포털이 열림, 3번 축하 메시지였음, 자, 4번 프리스톤 숨어있음. 자, 뭘까요? 정답은 아무일도 안 생깁니다. 자, 2번 3번 4번 걸렸어. 아니, 뭐야, 뭔가 기대한 거야? 아, 뭔가 나오길 기대한 거야? 아닙니다, 안 나옵니다. 어? 다음 문제는, 다음 주 패시브 승자는 효젤라의 수는? 자, 이거는 또 우리 시청자가 낸 문제인데, 자, 출제자 슬리피 샌디님 감사해요. 정답은 맞습니다. 정답은 144만입니다. 예헤. 아, 근데 이게 효젤라의 개수를 맞추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문제 더블 포인트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 중 한정 패스로 분류되지 않는 패스 뭔가요? 자, 1번 휴어즈 페어스, 2번 포그캣, 3번 파티캣, 4번 휴버트캣. 이 중에서 인스크루시브가 아닌 패스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가보도록 합시다. 3, 2, 1. 정답은 아, 맞습니다. 정답.
4캣은 에픽이고 휴버트캣은 익스플로즈 맞아요. 아 근데 이게 그래 사실 어렵다 했는데 그렇게 막 어렵지 않았을 거야 사실. 자 미마저 문제. 자 다음 중 너울 머니 가장 먼저 뽑은 패스는 뭔가요? 자 풀 물약 상태입니다. 자 이 패스는 가장 뭘 먼저 뽑았을까? 자 46% 동업배 46% 코끼리 7% 해피라 이퍼그리핀. 아 너울 머니 첫 번째는 뭘까요? 아 정답은 와 정답은 코끼리였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아니 아니 어떻게 맞춘 거야 유수아. 아 이게 뭐야 둘째. 댄즈 아 우승 맞춘 거야. 매 맞춘 거지. 해명 왜? 너는 평소에 운이 없어 주소? 다음 센즈한테 효주 한 마리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손님 아니야 2,000원 고마워.